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도 가짜 노조를 만들어 돈을 뜯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이들은 건설 현장 안전 문제 등을 빌미로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뒤 건설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건설 현장 출입구 앞을 막아섰습니다. 해당 현장에 안전 문제가 있다며 건설사 측에 자신들을 고용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. 또 다른 남성들은 LH 측에 발전기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현장을 막기로 합니다. 이들 대부분 노조 가입자가 수십 명도 안 되는 자생 군소 노조를 만든 뒤 건설 회사들을 상대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한 곳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. LH 쪽에 4년 6개월 때는 안 된다 하니까 금방 들어왔으니까 우리 차 끌고 LH에 한번 갖다 때려보는게 어떨까봐. 6개월만 끊고 그 발전기금 못 주겠다는 얘기네요. 발전기금 없고 그냥 6개월만 끊어주겠다는 거지. 그러면 그 현장 막아뿌려야지.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2건에 94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. 노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단협 체결을 요구를 하고 이제 돈을 갈취하는 이런 상황입니다. 경찰은 노조 전임비나 단체 협상 명목으로 건설사를 괴롭히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